만약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뜻이 좋게 된다고 그 뜻이 좋은 일이라고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100% 앞으로 몇 년 후에도 진짜 이것이 나에게 유익된다고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중에 꼭 들어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내가 이 사업체를 진짜 내가 사기 원합니다.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하기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 직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집을 이사 가길 원합니다. 내가 너무 보기에 좋습니다. 내 소원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단 기도하고 나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지나가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인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에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만 그냥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는 사람은 똑같아요. 진정으로 분노할 자격을 가진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절대적인 분노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저러면 안 되지 않은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인격 전체를 싸잡아 절대 악담해서 안 되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기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니다. 10절에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다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로 좋으신 분이고 이 요나는 하나님께 불렀는 종이잖아요. 주의 종인 것이에요. 이거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죽었다 다시 깨난 사람,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데 한 손가락에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여기서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 죽기를 원합니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면은 권위적으로 말씀하셔. 이게 죽으려고 하나 이런 거 없어요. 네가 뜨거운 맛을 보고 또 보려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참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보면은 사람들 대할 때 아랫사람이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강압적으로 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이 있잖아요. 보면 또 하는데 또 못 가는 것 같으면 죽고 싶나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보면.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어떻게 이렇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를 죽여줘서 나 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대드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맛을 한번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설명해 줘요. 하나님 소통해 줘요. 진짜로 대화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집에 있을 때도 묵상하실 때도 대화하세요. 하나님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오늘은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했네요.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자꾸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성령 음성을 듣기 시작.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도 이걸 설교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목회 3년 하고 나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목회 그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뭐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요. 그냥 평신도로 오랫동안 있다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계속 설교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뭐 힘들게 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도 다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 뭐 이렇게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풀리고 저도 받고 사모가 저희 아내는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앉아서 계속 얘기해 하나님 나 목회 그만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너 목회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 있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행복할 자신 대화합니다. 나 못하겠어요. 그래 너 진짜 힘들겠네. 근데 너 목회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 있니? 한 소리 들으니까 듣는 순간에 하나님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 교회를 지금까지 이루어주는 모습, 지금까지 이끌어 은혜 보니까 내가 목회 안 하고 더 행복할 자신 있을까? 자신이 없는. 그래서 그날 제가 집에 돌아가 저희 아내가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목회 그만하게 해주세요. 너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 있니?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제는 목회를 떠나서는 더 행복할 자신이 없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듣더니 하나님 응답이 우리 힘차게 합시다. 그때부터 지금 21년 됐는데 18년 동안 힘차게 오고 있잖아. 하나님 은혜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요나는 자기 것도 아닌 1년생 풀을 아껴서 벌레가 그 풀을 씹어버렸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도 그렇게 아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일 하룻밤이 되지 않는 일한 것도 네가 그렇게 아꼈는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풀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더욱이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의 독생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깡패 생명도 사랑하시고 창녀 생명도 사랑하시에요.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요나의 편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악한 사람은 얼마든지 망해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이유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는 이유가 의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좋아서,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옹졸하니까 하나님 마음까지도 옹졸한 줄 알았던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몰살시키는 거란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저렇게 몰살시키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했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보편적인 심판을 예시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무조건 미워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고 축복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복받을 가치가 없다고 오해하기 쉬운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 체험할 때 그때부터 영혼이 보이기 시작. 영혼이 연약한 자도 보이기 시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절망 가운데는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대성 통곡하기 시작.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하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고 딴 길로 가는 거 보면 기도하는데 계속 울면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니느웨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만 12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도시가 1만 명만 넘더라도 대도시였어. 근데 거기에 어린아이들만 12만 명,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니까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도시, 굉장히 큰 도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만 하더라도 12만 명이, 가축도 거기 있지 않냐, 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내가 기뻐하겠냐, 무슨 말인 것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까지도 소중히 여기, 가축도 그곳에 많았다 그랬어요. 가축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재산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한 것이, 내 인격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 인격도 존중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박는꿀 하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한포기를 이렇게 받겠지만 나는 네가 그토록 망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 어린아이들, 말 못하는 짐승들 내가 다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볼 때 일시적으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를 절대로 정죄해서 안 되는 것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 세상의 사람 중에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불행해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 것이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말씀하시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이, 서로 대접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좁은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삶 속에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미워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사람이 죽어도 내 가족만 무사하면 나는 괜찮다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조금 고통당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앗수르가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던 것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니느웨 사람도 모두 다가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니느웨에다가 요나를 보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감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니느웨 사람보다 더 완악하다는 것을 알질 못했어요.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낸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니느웨는 요나가 한 번 가서 설교하는 바람에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길들여져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조금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복을 주지 않느냐 불평했던 것이요. 성령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입니다. 우리들은 불평할 것이 없어요. 구원받은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절망 가운데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사면이 깜깜했던 것이 칠흑같이 어둠이 옆은 물렁물렁한 그냥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는 전부 다 바다 풀로 덮어서고 소망이 없던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그 말씀이 묵상되면서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깜깜한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우리도 오랫동안 살아갈 때 아니면 평생에 살아가는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든지 설교 말씀이 만약에 떠오른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기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살아나는 것이요.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영원히 죽어 있는 것이.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이 말씀 붙들고 하면 죽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안 죽여요 하나님께서. 우선 당장에 보면 말씀만 붙들고 살게 되면 무능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죽지 않아요. 비실비실 긋다가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면 아주 무섭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지 없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 없는 물질 처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없는 물질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을 징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 가지 징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옥가에서 최고의 복을 내려서 그 북이스라엘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물질의 복을 줬어요. 엄청스럽게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을 받게 되면 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절제에 부강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예전보다 더 학대했습니다. 더 핍박했었고 더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시면서 이방을 살려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멸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별로 잘하지 못하고 적당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해지십니까? 사업이 더 잘 되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마지막 극약 처분이 될 수가 있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 회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장구하게 누리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세상에 피해를 줍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소금의 습관을 역할하지 못하면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이 소금은 땅에 떨어지면 땅을 부패시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만 안다 그러고 엉뚱한 짓 하게 되면 세상을 오히려 더럽히는 것이에요. 요나가 도망치면서 배 위에 타고 갈 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대간절 누구에게서 오는 재앙인가,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선 배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재물들까지도 다 바깥에 바다로 다 던졌어요. 어쨌든 살릴래 해서. 근데 풍랑이 더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서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가 정말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신이 노해서 그렇다.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으니까 배미창에 있던 요나에게 뽑히게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 무고했던 배에 탔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스럽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물에 던지라, 배 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했는 말이 뭐냐면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죄를 질 수 있지만 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선지자인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리까지 괴롭히고 우리까지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세상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영성이 세상을 이끌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관영하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 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그리고 여유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 볼 것도 없는 것이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항변할 것이요. 너희는 그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이 삶을 더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책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귀한 책임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살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우리가 사는 이 모습들을 통해 주위 사람들을 정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냥 내가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내 복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도 똑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입장에 서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과연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 입장을 다 설명해 줬어요. 내 입장을 너에게 좀 생각해 봐라. 너는 하루만에 살다가 죽는 그 풀도 그렇게 네가 죽는 것에 대해서 성질내고 했는데 이 소중한 목숨들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입장을 내 생각해 봐라. 오늘도 똑같잖아요. 너희도 세상 살 때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 좀 살아봐라.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니느웨 같은 앗수르 같은 이런 악한 자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게 될 때는 위대한 삶으로 다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요. 지난 삶이 어떤 삶을 살았던,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회개하시고 믿음에 살 때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인생이 복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